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이버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급락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요. 뭐 국채금리 영향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한 부분들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성장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광, 정송, 장비 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KT나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등 국내 이제 주요 통신 업체에게 광 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망, 메트로망, 액세스망 등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플러스와 크레토랩과 광 전송 장비 관련해서 사상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사상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된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 또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광전송 장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시대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수록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한 산업이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성장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구간대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당 구간으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추세는 아직까지 이제 상방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벽들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과 대외적인 시장의 악재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은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이 종목을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과 고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목표 주가는 11,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길게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코이버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